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다 연애하고 있어요? 싱글시고 따로 있고 따로 있고. 금명님은 혹시 플러팅 기술 같은 거 있으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뭐야? 호감이 있다가도 없어질 것 같은데? 아 더워! 아니 왜 이 삼복더위에 왜 밖에서 시작하는 거야? 지붕 있는 데서 해도 되잖아. 근데 왜 꼭 걸어오는 거부터 찍는 거야? 그래도 여기가 어딘지 소개... 아니 그 자막으로 해도 되고 요새 자료화면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는 숭실대학교입니다. 아 숭실대학교고 제가 또 여기저기서 남편과의 관계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동아제약 마이보라에서 저를 오늘 MC로 아, 또 이렇게 총명한 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델은 이혜성 씨인데 왜 밖에서 일하는 건 전지 모르겠는데 오늘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스페셜 MC가 있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늦죠 지금? 숭실대학교 텐션이 높은 친구가 왔네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아 화한나 씨 도대체 절친이자 아 너무 좋다. 네, 오늘 또 소문을 듣기로 옷 두 개를 이어 붙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베네수엘라에서 온 옷인데 두 개 이어가지고 만들어주셨어요. 아. 저희가 또 오늘 마이보라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라로 치장을 하고 왔는데 아, 여기 마이보라 부스가 있대요. 아 부스가 있어요? 어. 아 왜냐면 또 젊은 친구들도 관심이 많을 거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근데 너무 우리가 좀 결혼도 하고 혼인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라 크게 대학생들한테 뭐 감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들도 어차피 우리만 나이로 이렇게 늙으니까 그쵸 그들도 네. 어차피 이렇게 뚱뚱해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그럼 그럼 네 스페셜 게스트를 두 분 더 보셨어요 우리 둘만 아니, 있으면 되지 아니 스페셜이 몇 명이야 도대체 아니 사람이 몇 명이 몇 명이나 되겠지 어떤 대단한 분들이 또 오십니까? 어? 올라가면서? 아, 아 올라 뭐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어, 근데 되게 좋다 대학생들이 우리 학교 느낌 달라 지나가면서 되게 시크하게 딱 사진 딱 찍고 그냥 가네 아 맞아 일찍 결혼했으면이 아니라 그냥 성인 돼서 결혼했어도 저런 자식들이 있는 거야 예 귀여워 안녕 아니 그리고 애들이 착하네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아이. 아니 누가 봐도 우리 패거리잖아 이 사람들은 마이보라? 어? 예스 예스 오케이 우리 스페셜 게스트 아 소금 커플 오셨습니다 아니 이제 소금 커플이 어쨌든 저희보단 젊고 결혼을 한 커플이기 때문에 네. 오늘 고민도 들어보고 네. 또 뭐 약간 성에 대한 그런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재밌겠다 와 여기 오니까 축제 같네 네 대학교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 잔디밭에서 더운데 잠깐만 저 누가 봐도 저기 못 찾을 수가 없게 어렵다 잠깐만 저 부스보다 내가 큰 거 같은데 보라 언니 안녕하세요. 오, 이도토라 마이보라. 근데 이게 지금 아까부터 금명 씨가 마이보라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뭔지 알아요 혹시? 알죠. 뭐 어떤 건지 알아요. 예, 먹는 약이죠. 왜 말을 못해? 아 이거는 안전한 사랑을 위한 피임약. 그래요. 피임약 마이보라. 왜 이렇게 잘했을까 했죠. 저희 제품 마이보라. 2008년도에 출시된 제품이 맞다? 아니다 맞다 2008년? 2008년도 하나 둘 셋 X 1988년 저는 한 2000년? 답은 네. 바로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1988년도요? 어, 태어난 연도 아니야? 네 오. 동갑이네 동갑 3세대 나랑 동갑이야 저희 다음 코너로 가시면 네. 사랑 테스트라고 해서 사랑 테스트? 어떤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지? 여기서 관계를 얘기해요, 다? 저희?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 오랜만에 잡힌 소개팅, 내가 더 선호하는 요일은 금요일 혹은 토요일? 저는 토요일이요. 왜요? 이유가 뭐죠? 토요일 날 본격적으로 같이 묵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킹 받는 게 언니 얼굴 설레이고 있거든요? 웃거든요? 우리 소금 커플은요? 저는 토요일이요. 저는 금요일이요. 아, 그럼 두 분은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상대와 더 잘 맞는다고 느낄 때 첫 번째, 내 이야기에 활발히 리액션 해줄 때 내 이야기에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때 저는 1번
그냥 내 얘기에 활발히 리액션만 해주면 죄송한데 돼. 죄송한데 그냥 인형이랑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1번이요. 그치? 저도 그게 좋아요. 근데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전 2번이요. 네. 어... 해결을 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뭐야? 티야? 네, 완전 티예요. 아니, 너 톡을 하는데 상대가 2시간째 답이 없을 때 1번 왜 연락이 안 오지? 다른 일이 있나? 2번 신경 쓰이네? 내가 먼저 해볼까? 기로 씨는 그 위성으로 찾잖아요. 그렇죠. 저는 GPS를 남편 몸에 부착을 해가지고 바로 제가 볼 수가 있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다 해봐서 내 사랑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는 내 선호하는 시간대는 아닌데 밀려오는 푸른 아침 드넓은 바다를 연상시키는 푸른 빛의 아침 시간대가 어울린대. 그거 봐, 내 말 맞아. 새벽. 일단 그럼 깨우는 것부터가 일이겠네요. 잠깐 일어나 보라고. 무슨 학과에 누구랑 매칭이 되는지 나오고. 아 그래요? AI 융합학부 호로로? 국제법무학과 우왕. 이 법무학과면 전 징역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국제법무학과 우왕. 어, 국제법무학과. 어? 국제법무학과요? 우왕, 우왕. 우왕씨, 우왕씨. 닉네임 우왕. 아, 자기 우왕인데 아니라고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우왕. 아니, 저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아, 저 아니니까, 아니니까. 카메라가 기계가 있으니까 사진 하나 찍을까요, 우리? 우리 것. 오, 오, 오. 어. 아, 우리 좀 학생 좀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일단 저기 어, 일단 앉아 있는 학생들한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숨실대학교 학생이세요? 네. 어, 무슨 과? 저 1호 1문과. 1호 1문학. 1호 한번 1호로 자기 소개 한번. 예. 네. 1호로 자기 소개. 初めまして私は 성실대학교 日語日文学科の4年生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お願いします 그 부탁드립니다 남아비로 구다사이 맥주 주세요 마요네스 이빠이 마요네즈 많이 주세요 저 다 알아요 저는 또 이런 음식점의 1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네 저 87일 됐어요 87? 아 일로 계산을 해? 87일이면 두 달, 세 달 조금 안 된 거네 지금 아 87일이면 어 보통 어떤 스킨십까지 하는지 좀 궁금하지 요새 젊은 친구들은 다 요즘은 뭐 거의 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런 거 너무 응원해요 갑자기 파이팅 아니 혹시 뭐 고민이나 이런 거 있어요? 어 저는 남자친구가 여사친이 좀 많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런. 약간 여자들이랑 같이 술자리가 아~ 있거나 놀러 갈 때 또 사회생활이니까 아~ 제가 또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게 뭐 MT나 OT처럼 학교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들끼리 뭉쳐서 가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남자친구한테 아, 난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냥 있어요? 속으로 삭혀요? 말해본 적은 없어요 아~ 혼자 생각하고 그냥 어, 잘 갔다 와 그리고 속으로는 계속 핸드폰 보고 같이 간 여자애들 인스타 스토리 다 보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제가 그러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남자친구가 뭐 연락도 잘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면 조금 믿어주고 대신 남자친구한테 너가 나한테 더 신경을 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고 그게 안 되면 남자친구 아이디 보내주시면 제가 무섭게 담배 피고 있는 사진 하나 딱 해가지고 가봐라 이렇게 써서 보낼 테니까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아 그러면은 우리 저희가 피잉 상식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9월 26일은 세계 땡땡의 날입니다 과연 무슨 날일까요? 여성의 날? 임산부의 날? 임산부의 날? 아, 아니야 피임 어! 정답! 바로 맞추셨네 9월 26일은 세계 피임의 아, 날입니다 그런 날이 있었구나 네. 아 그럼 우리 두 친구 네, 잘 축제 즐기시고 남자친구와 원하랑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마워요 자 이쪽으로 우리 먹거리를 찾아서 와 근데 되게 좋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 아 진짜요? 장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러게 재밌다 근데 나 부침개 먹고 싶은데? 김치전! 김치전! 예! 안녕하세요. 오, 맛있겠다. 어, 그냥 김치전 하나, 치즈 김치전 하나 주시고. 와, 퍼포먼스, 퍼포먼스. 와, 근데 이 티 옛날에 2002년 붉은 악마 그 티 아니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 2002년에 몇 살이었어요? 안, 아빠한테 있었지, 아빠한테. 어, 잘한다, 진짜.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좀 쉬어보자, 먹으러 가자. 일로 가볼까? 어, 여기가 좀 그늘 같다. 아, 여기 너무 좋다. 아, 시원해. 이렇게 시원한 데가 있었네. 일단 우리 배고프니까 좀 먹으면서 해볼까요? 와, 맛있겠다. 아, 먹어보자. 맛있겠다. 잘 먹어. 와. 와.
뭔가 좀 보쌈 같은 거에 피자 같은 거랑 와플 같은 거 좀 달달한 거 쫙 닦아놓고 먹고 싶어. 전 세계 음식을 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여기서 먹방이나 찍고 가자 그냥. 우리 좀 인터뷰할 사람을 찾아볼까? 아니 저 친구도 꽈잠바가 너무 예쁜데 저 친구들 어때?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치전 드실래요? 김치전 드실래요? 예, 아 좋다. 와,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을까? 안녕하세요. 아니 꽈잠바가 너무 예뻐요. 꽈잠바예요? 예, 미소에서 준 잠바인데. 미소는, 미소는 뭐예요? 학교 홍보대사. 홍보, 아, 그럼 세 분이 홍보대사세요? 네. 아, 그렇구나. 얼굴도 되게 작으시고 혹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다 연애하고 있어요? 이렇게 둘은 하고 있고. 아 이렇게 둘이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아니고 아 따로 솔로시고 따로이고 따로. 아니 약간 솔로잖아요. 그럼 요즘 약간 연애 고민이나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뭐 솔로인데 연애. 연애 고민 여자가 안 생겨. 없어서 그게. 아 없어서. 아 금명님은 네. 혹시 플러팅 기술 같은 거 있으세요? 우리 솔로 기술이요? 친구한테 가르쳐줘요. 아 플러팅 기술. 네.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가 있다. 눈을 쳐다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저게 뭐야? 아 내 얘기를 다 들어준다. 한번 해볼까요? 나랑 한번 해볼까? 아 왜냐면 상대가 있어야 아, 되니까. 아니 내가 아까 그 마이보라 부스에 갔는데 나는 저녁에 남자친구랑 있는 게 좋은데 나는 아침에 남자친구랑 있는 게 어울리는 타입이래. 진짜. 아 잠깐만 안 할래. 아 이게 뭐야. 아니 부담이 있다가도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 학교를 약간 또 대표하시는 얼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약 브랜드의 슬로건 중 믿어보라 땡땡땡땡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믿어보라 땡땡땡땡. 믿어보라 마이보라. 와 어떻게 맞췄어? 와 대박. 역시 홍보대사. 역시 다르네. 미소는 다르다. 믿어보라 숭실대학교. 인터뷰 가능하신 분? 어, 초코 생크림 와플. 와플을 그렇게 왜 사 먹으라고 계속. 그냥 내가 와플 많이 살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세 개? 한 다섯 개 주세요. 다섯 개요? 네. 아, 왜 알만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래? 창피하게. 다섯 개, 5만 원 보냈어요, 제가. 식신호도 왔어요? 안 드신다 그러지. 아니 나 여기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아서 짱짱 해야 되는데. 저희 뭐 인터뷰 하실 분들을 일단 찾아보고. 요쪽 분 커플 어때요? 커플? 안녕하세요. 이분만? 안녕하세요. 혹시 저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아 그래요? 가능하시대요. 아 여기 숭실대학교 학생이세요? 네. 두 분 다? 두 분 다. 네. 씨씨? 저희끼리는 아니고. 아, 둘이 사귀는 건 아니고. 아, 비즈니스적인 관계. 아,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 학교 홍보대사. 아, 두 분 다. 여기다 왜 홍보대사만 만나 우리는? 미소 한 600명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다 미소야? 그러니까. 근데 기루 씨 입에 그 음식이 묻어 있어요. 아, 그래. 죄송해요. 와플을 먹고. 지금 저희가 연애 고민 상담도 좀 해드리고 있는데 뭐 고민이나 궁금한 점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것도 상관없이 다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남자친구는 약간 MBTI가 엄청 T고. 네. 저는 엄청 F여가지고 아~ 저희가 완전 그래요. 아 맞아 TF TF 네. 공감을 바라면서 말했는데 아~ 갑자기 걔가 천물에 끼얹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약간 제가 아침에 맨날 자주 늦게 일어나요. 근데 어느 하루 엄청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나 오늘 엄청 일찍 일어났다 이랬더니 가끔 그럴 때 있어. 맞는 말 아닌가? 맞는 말이잖아. 가끔 그럴 때 있죠. 아니, 그냥 일찍 일어나다 니까 아 진짜 너무 잘 됐다. 잘했다. 칭찬. 칭찬. 아 일찍 일어난 걸 칭찬해야 될 일이야? 아, 아니 그냥 진짜 와 대박. 잘 일어났네. 아이고 너무 착하다. 아 근데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이럴 땐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알려주면 돼요. 그래 진짜 쉬워요. 아니 뭔가 그러면 진심이 안 느껴져서. 아~ 근데 그것까지 바라면 안 돼. 근데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렇게 하는 걸 바라지 말고 살아요. 그러면은 돼요. 그러면 되지 않아? 그럼 기대를 안 하고 살잖아. 그럼 별거 아닌 거에도 되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법정 스님이에요. 저희가 지금 동아제약 마이보라랑 함께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퀴즈 한번 내드리도록 할게요. 먹는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불임이 된다?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믿어보라 마이보라. 마이보라. 해야 돼요 우리. 믿어보라 마이보라. 믿어보라 마이보라. 믿어보라 마이보라. 젊은이들의 축제라 그런지 열정이 대박이네. 아 그러니까. 저도 네. 젊어진 것 같아요. 해친 해친한 것 같아.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마이보라를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맞아.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약간 피임약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또 알려주니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어땠어요 우리 소금 부부는? 그 올바른 피임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요. 정말 좋았고 오늘 날씨 너무 좋고 네. 정말 재밌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재밌는 거 맞아요? 예. 네 너무 즐거운데. 예. 아 지금 신난 거예요? 네. 아 많이 신났네 지금. 네. 마이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해보자 해보라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젊음을 즐겨보라. 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 와, 다 해보라. 저는 도전해보라. 지금 기복이 지금 좋은 상태죠? 예, 지금 되게 하이. 예. 마이보라 믿고 안전하게 데이트 해보라. 일단 저희는 집에 가보라. 집에 가보라. 난 좀 더 즐기다 가겠습니다. 아, 저도 김치전 정도는 하나 더 먹어보라. 닭강정도 있었고, 타코야키도 있었고. 저기 왔다. 야구공 좀. 야구공. 아, 진짜? 나 야구공 잘 던져?